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? 네? 박보검 씨를 만나셨다고요? 네, 제가 박보검 씨를 만났습니다. 제가 박보검 씨랑 처음 만났던 게 올해 2월 응답하라 1988 끝나고 인터뷰 때문에 생각보다 키가 컸고 되게 말랐고 얼굴이 엄청나게 작았다는 거. 말투도 되게 조곤조곤하고 모범생 같은 느낌?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술을 많이 마시면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난대요. 그렇게 잘생기면 거울 기분이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거울 볼 때마다 부모님한테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농담이었겠지만 농담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요새 그렇게 미친 듯이 멋있는 이유는 의상 소화 능력. 핏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. 일단 키가 크고 어깨도 넓어. 모든 한복 의상을 탁월하게 소화하는 것 같아요. 한복 디자이너분이 핏 좋은 배우들을 많이 만나왔지만 이렇게 내가 살리고자 했던 느낌을 온몸으로 살려주는 배우는 박보검이 처음이었다. 의상의 감성을 살려내는 센스까지 있다는 거죠. 박보검 하면 눈빛. 상황마다 눈빛이 싹싹 바뀌는 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중신들 앞에서 카리스마 있다가도 라오니가 사랑스러워서 죽겠다는 달달한 눈빛? 사실 박보검의 진짜 매력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 역할을 만났을 때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. 너를 기억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형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변호사 역할? 형을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다가도 또 일순간에 표정이 싹 차갑게 바뀌는 그 지점. 최근에는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죠. 광화문 붐바스틱. 그거 보고 박보검 씨한테 입덕한 팬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점잖고 얌전한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춤출 때 끼가 엄청나요. 귀여운 블랙홀 같아요. 또 사실 박보검 하면은 인성. 최근에 1박 2일 입고 나왔던 티셔츠.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티셔츠예요. 뿐만 아니라 뭐 팔찌나 휴대폰 케이스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박보검 씨 그때 2월에 만났을 때 다른 배우들이 함께 연기하고 싶어하는 배우가 되는 게 자기 올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. 그 목표는 이미 이룬 것 같아요. 여기저기서 박보검 씨에 대한 칭찬이 쏟아져요. 지금처럼 정직하게 겸손하게 연기한다면 승승장구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. 드라마도 좋은데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